태권도 끊어요. 이제 바로 수영. 제가 항상 아이한테 엄한 엄마였어요. 저도 일에 쫓기고 또 완벽을 추구하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를 굉장히 저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데 저도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그 주말만큼은 일에서 해방이 돼서 저도 너무 여유로워지니까 아이를 대하는 눈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. 숙소에 들어가면 TV가 있어요, 일단. 저도 TV 같아요. 네. TV가 있고, 콘도나 펜션은 한 자리에 머무른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.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아빠는 운전하고 다니고, 뭔가를 구경을 하고, 그러니까 서로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.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해의 폭입니다. 특히 힘을 얻은 건 아빠들입니다. 아빠들이 캠핑에 더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릅니다. 우선 내가 와서 이렇게 요리도 같이 해먹고 내가 하고 꼬배기도 하고 내가 텐트도 손질하고 맞춰서 솔치가 이런 거 솔치가 있잖아요. 텐트도 하고 최고 힘들게 와서 딱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좋아요. 그냥 제가 결혼생활 한 10년 됐거든요. 신자님은 거의 뭐 그냥 오빠나 그렇게 가족이잖아요. 근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요, 그런 감정도 가끔은 나요. 그래서 멋있다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다시 옛날에 그 연애 시절 그 감정으로 뭐 되돌아가야 된다거나 하면서 참 멋있다 그러면서 좀 약간 호감을 다시 이렇게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. 하나 더 올리면 되죠? 감자의 살기 나서 잎이어서 가위바위보! 네! 자, 이렇게 해야지 따뜻하지. 잠잘 때 나오면 안 돼. 어때? 따뜻해? 눈 감고. 안녕하세요. 아직 이른 아침. 다들 잠든 사이 먼저 잠에서 깬 전정식 씨가 어제 저녁 그릇들을 치웁니다. 제가 하는 게 더 편하죠. 저 애랑 더 자게 놔두고 그냥 또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항상. 아이들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납니다. 안 추워? 조금 추워요. 지난 밤 사이 지원이와 아빠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. 진짜 아빠가 뛰어나봐. 따라하고 있잖아.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. 짧았던 가을 캠핑은 서로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? 힘든 거 왜 하냐고. 그 사람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 맛을 아시고. 네, 그렇죠.